서울 반도체 5%이거든요. 서울 반도체를 5%에 비중은, 매수가는요? 15,600원이요. 15,600원이요? 네. 어, 비중이 많이 없으셔서 추가 매수를 하면 좋겠는데 현금은 그다음에, 있으세요? 예, 있어요. 음, 그럼, 그럼 바, 추가 매수를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지금 네. 하지 마시고 좀더 기다렸다가 어,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좀 좋아 보입니까? 지수가 좀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네, 지수가 안 좋으면요, 지수 이기는 종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엔 장사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수가 빠지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서울 네. 반도체가 문제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수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투자하기 싫어요. 우리 왜 맑은 날은 밖에 나가서 나들이도 하고 싶고 산책도 하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고, 족구도 하고 싶고, 야구도 하고 싶고 막 움직이고 싶잖아요. 맑은 날, 쨍쨍한 날, 해막 좋고 공기도 좋고 나가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근데 비 오면 어때요? 안 나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 가지고, 그게. 활동하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수가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야 지금이 또 떨어지는데 이거 사봤자 물리는 거 아니야 내가 사서 뭐 하겠노 안 사야 되겠다 하게 되고 지수가 빠지니까 종목들이 뭐 어떻게 되냐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내 종목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업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주가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요 기업이 좋아서 올라가거나 기업이 나빠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가는 거고 사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요.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지금은 날씨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싶다,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안 사고 싶고 들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가고 싶다, 팔고 싶다. 팔고 싶어가 팔고, 팔고 싶은 사람 증가하는데 사는 사람 없으니까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음, 맞아요. 그러면 지수가 안 좋을 때 우리가 굳이 매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축구할 준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비가 오고 있을 때 축가로 나갈 준비를 하면 되냐고 안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럼 비가 그칠 때쯤 해가에게 막 떠려가고 비가 그치고 구름이 좀 거칠 때쯤 축구 준비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질 때 냅두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 반도 체는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은 자리기도 이 하고 추가 매수 하면 좋은 매수가고 좋은 비중이긴 한데 네. 매수를 하려거든 랑 뭐가 그치면 한다. 비가 그치면 한다 시장이 다 빠지면 한다 조정 끝나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버려 두시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은 언제 조정 끝나는지는 지켜봐야 돼요 우리가 비가 지금 내리기 시작했는데 언제 비 그치나 하면 일단 보자 하잖아요 그죠 어 한번 기다려 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그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걸 보고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아침에 저희가 이렇게 상담하기 전에 보면은 시황 설명해 드리잖아요 제가 그죠. 네. 어~ (10시) 딱 그~ 열, (12시) 딱 시작하면 제가 한, 어, 짧으면은 (3분에서) (5분) 길면한 (7~8분까지) 시황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 시황 네. 설명 듣고 제가 조정이 이제 끝나갑니다 인제 추가 매수하려고 했던 것들 미뤘던 것들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그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오시죠 네. 그래서 지금은 네. 그냥 홀딩하고 계시고 추가 매수는 하되 기다렸다 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